빗썸은 회사 차원에서 상장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가상화폐 개발 업체들은 이른바 상장 피로 불리는 돈을 주고 나서야 지지부진했던 상장 심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공정해야 할 가상화폐 상장 심사가 돈과 인맥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의 중심에는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있습니다. 2019년 빗썸은 스스로 코인을 개발해 상장하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스스로 상장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빗썸 코인, 즉 BXA 사태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정훈 전 의장의 또 다른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2018년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 이용자와의 거래에 사용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때 나왔었던 이야기가 빗썸 코인이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 빗썸 코인으로 안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자. 빗썸 입장에서는 거래소에 있는 그 현금을 이 BXA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래소 코인을 만드는 그 순간에 이거 자체가 자기 거가 되고 자기 거가 되는 그 순간에 얘를 가지고 계단을 만들면 대주주를 빼돈을 버는 거죠. 2019년 싱가포르에 세운 빗썸의 자회사에서 실제로 비비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비코인 판매권을 따기 위해 이정훈 전 의장을 만났던 한 투자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3국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빗썸홀딩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낼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직접 들으신 거? 네, 직접 들었습니다. 인수를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은 코인을 판매해서 잔금을 치르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코인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뜻으로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빗썸의 자체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판 돈으로 제3국에 세운 법인이 빗썸을 인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3국에, 네, 제3국에 쉽게 가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회사가 빗썸 홀딩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럼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계약금은 이제 우리 쪽에서 내야 이런 얘기였던 거죠. 빗썸 인수에 나섰던 김병건 씨도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정훈이 이래 저한테 제안 처음 왔을 때는 비버스터즈라는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코인을 만들었으니 비비코인을 상장화시키고 뭐 ICO를 해서 그걸 성공하는 거를 전제로 뭐 이거를 딜을 하자 뭐 이런 제안이 왔었어요. 비버스의 자산을 인수해서 새로운 회사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왔었어요. 김병건 씨는 이 제안을 받아 빗썸 인수에 나섰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 BTHMB 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기업인 SG 브레인 테크놀로지라는 법인도 만들었습니다. 김병건 씨와 이정훈 전 의장이 각각 절반의 지분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빗썸 지분의 인수 비용은 약 4천억 원. 김병건 씨는 먼저 계약금으로 1,200억 원을 이정훈 전 의장에게 줬다고 합니다. 나머지 2,800억 원은 빗썸의 자체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그 판매 대금 등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BXA 코인이었습니다. 빗썸은 BXA 코인 상장 이벤트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빗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BXA 상장 기념 사전 이벤트 안내 공지사항입니다. 이런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겠습니까? BXA 판매에 빗썸 임원들이 관여됐다라는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병원이 싱가포르에서 그 세미나를 되게 열었었어요. 그때 한참 막 세일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누가 현직 빗썸 이사였던 김 이사가 나서가지고 이 빗썸 코인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브리핑을 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빗썸 판매에 빗썸 전현직 임원이 그 있다는 걸 저희가 그 수백 명이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펀딩을 했고요. 그걸 보고. BXA 코인이 빗썸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란 정보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비싸면서 그 코인을 발행을 한다. 정상적인 거래소 코인은 상승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빗썸이 발행한 코인을 안 산다는 것은 코인을 아는 사람 치고는 뭐 바보죠. 투자 금액은 한 13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몇 명 정도? 한 300명 정도. 300명? 네, 300명. 저는 개인적으로 한 16억 정도 채 저도 했고 그걸 보고 저도 대박이라고 생각해서 제 주위에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소 회원들 그들에게 이건 빗썸 코인이고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어. 한번 같이 한번 이거 이번에 사보자. ICO 동참해 보자. 그래서 제가 거둔 돈이 약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억. 예. 제 돈도 한 4억 넘게 들어갔고요. 하지만 BXA 코인은 상장되지 못했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선판매를 금지하는 국내 법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ICO가 금지되어 있고 내국인들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이것을 발행한 김병건님 그쪽에서 내국인 쪽에 판매하는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빗썸이 책임질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원화 계좌 거래를 농협이 끊어버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저희도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상장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상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BXA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야 이 새끼야 막 돈다 죽어 막 그 진짜 눈물 나거든요. 못 보거든요. 아 너무 많이 힘들었죠. 정말 그중에 어쩌면 진짜 이름 써놓고 저든 뭐 김병건이든 이정훈이든 이름 써놓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코인을 팔아 빗썸을 인수하려던 김병건 씨의 계획도 어그러졌습니다. 김 씨는 BXA 코인을 판 돈을 전부 이정훈 전 의장에게 줬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BXA 투자자들이 BXA를 건지고 싶으면 그리고 만약에 한 분을 위원회에서 가두고 싶으면요. 이 돈은 100% 이정훈한테 갔어요. 돈을 가져간 사람이 한 번이 누가 환불합니까? 김병건 씨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소송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나서서 뭐 말씀하시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정훈 전 의장은 이 과정을 통해 김병건 씨에게서 받은 계약금으로 싱가포르에 빗썸의 모회사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M&A를 할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사갈 수도 있고 우한 형제도 사갈지 않습니까? 사갈 수 있습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거래가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런 M&A 과정에서 뭔가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뭔가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싱가포르는 법인세 세율이 최고 세율이 17%입니다. 한국은 25%가 되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상당수 금융지주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가능한 한 세금을 이름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곳으로서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가 최적화되어 있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이정훈 전 의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리조트 구매를 알아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종훈 그 의장이 베트남 왔을 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몇 번 뵀을 때 어떻게 느낌이 개인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나 아니면 빗썸 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어떻게 뭐 빗썸을 통한 어떤 투자라고 좀 보셨나요? 글쎄요. 이제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뭐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법이 현지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 투자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닐까 한 거가. 그렇죠. 그 뒤 이정훈 전 의장의 측근 인사들이 베트남 다낭의 5성급 리조트를 사들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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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vì bổ phận á không không quốc tịch nữa, cái người Việt Nam đó. Và sao chị biết được? Nghe mình nói không tin. Không tin không biết. 리조트의 명의는 현지 법인 골드버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리조트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50% 했었어요. 근데 100%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는 이번 년에. 올해에 100% 인수하시고 매매 가격이 얼마 나왔는데? 매매 가격 제일 30몇 년 정도. 30몇 년. 리조트를 산 자금은 빗썸에서 나왔습니다. 중간에 빗썸이 자본금 212억 원인 아시아 에스테이트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에스테이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기 여기 입주한 곳 중에 아시아 에스테이트라는 곳이 혹시? 아, 아시아 에스테이트 계약? 몇 호예요? 여기에는 호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지만 임대된 거. 네, 여기 계속 상주에 계시잖아요. 빗썸은 베트남의 리조트를 산 것은 회사 차원의 투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었고 그때 베트남 많이 핫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투자 결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결정이 돼서 산 거고 거기에 무슨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회사가 회사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도 그 투자가 계속 되어가고 있고 나중에 이게 지금 손해볼 투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이제 그 왜 갑자기 거기서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빗썸이 자회사를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이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러스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 의장이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키프러스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이민 상담소에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자산을 한국에 있는 자산을 외국으로 빼기 위해서 많이 하죠. 이 나라가 쉬워요, 그게. 영주권을 따면 한국에 있는 돈을 다 가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자녀분들한테. 아이들한테? 네.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뭐 마치 무슨 뭐 어떤 세금? 어떤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 주주에게 그러려고 하는 게 맞나?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그런 것을 주주도 저희한테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편법으로 해외에 모회사를 만들어 한국을 떠나려 하는 빗썸의 사실상의 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를 사들였지만 바지 사장 의혹을 받고 있는 강지연 대표와 강종현 씨. 이들은 수많은 법인으로 연결된 복잡한 지분 관계망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의도부터 최종 책임자를 불명확하게 하려는 이제 법을 회색지대를 좀 악용했다라는 게 추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국회는 이정훈 전 의장에게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하라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은 지금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의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둘러싼 의혹은 심각합니다. 빗썸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오가는 금융시장이 됐는데도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가 아니란 이유로 현재 법망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이 제정됐지만 상장 뒷거래, 내부 정보 유출과 시세 조작, 탈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비리를 처벌하기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약 50조 원으로 평가받다가 지금은 휴지 조각이 돼버린 테라루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오롯이 개미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갑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주무르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온 사람들의 검은 욕망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규를 금융기관에 준해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